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A 스포츠 피파 마인스비 아자스 챔피언십 2016 시즌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8강전 경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역시 장지현, 한승엽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그 16강전 경기 아주 매력적 있는 경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아, 특히 그 지난주 경기 같은 경우는 몇 경기의 경기는 아, 소희에게는 그 사판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아, 죽지 않은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팬들의 아,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기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아, 지난 조별리그 마지막 라운드는 네. 뭐 이른바 꿀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네. 양진모 선수와 특히 김정민 선수의 경기. 네. 네. 양진모 선수가 김정민이라는 강호를 상대로 4골 이상 차로 이기면 올라갈 수 있는 하지만 뭐 사실상 힘든 그런 상황에서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아주 기적적인 승부가 연출이 될 뻔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임진홍 선수와 안천복 선수의 경기에서 네. 임진홍 선수가 무승부 이상만 거두면 됐고 객관적으로도 임진홍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팬들이 걸었는데 이변이 연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상태 선수가 이스탄불의 기적이 아니고 넥슨 아레나의 기적을 일궈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 가지 기적들도 함께 했었던 지난주차 경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그 승부가 이 오늘 8강으로 이어지는 승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볼만한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팀 케미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이 됐었죠. 네. 네, 많은 팀을 운영했었을 때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케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깔끔하게 이뤄져야만 이 챔피언십 무대에서도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는 것을 지난 경기에서 증명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펼치는 4명의 선수들도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팀 케미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의 플러스가 되느냐를 잘 이용했었던 선수들이 아, 지난 16강전 경기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경기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아, 특히나 이번 16강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포메이션이 등장하면서 그 포메이션별로 아, 여러 가지 경기의 재미를 우리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포메이션뿐만 아니고 이번 패치에서는 역시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강점을 또 많이 드러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성은이나 이상태나 송세용 같이 첫 출전한 선수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는 또 그런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새로운 포메이션도 들고 나왔었고 기존의 강호 역시 자신의 컬러를 바탕으로 한 포메이션을 등장시키면서 특히 정재영 선수로 대변되는 그 묘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순위 경기에서 저도 많은 유저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정재영 선수의 이른바 하객진 포메이션이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승률을 올려줄 수 있는 포메이션이 분명하다 보니까 많은 유저분들, 많은 감독분들도 이 포메이션을 애용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다양한 포메이션이 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포메이션을 얼만큼 잘 구성해서 또 스쿼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포메이션이지만 구성하고 있는 선수의 질에 따라서 플레이의 또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해주신 그 부분이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몇 개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포메이션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경기 흐름들과 내용들이 굉장히 달랐었던 경기가 있었던 만큼 오늘 경기도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시즌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들 여러 가지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이번 아이다스 이벤트가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많은 팬들의 시선을 좀 빼앗고 있는데요. 네, 네, 완전히 대박 이벤트죠. 네, 아디다스 매장에서 축구 제품 구입하시면 플래티넘 패키지인데요. 8억 EP입니다. 8천만 EP가 아니고요. 8억 EP 플러스 랜덤 플래티넘 선수, 월드 베스트 강화 선수팩, 2000이 전설 강화 선수팩까지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아디다스에 관련된 이벤트가 등장했을 때 많은 팬들이 그 환호가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16강전이 마무리가 되면서 각각 선수들의 컬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좀 보여졌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또 오늘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본선에 오른 16명 선수들이 함께했던 이 조별리그를 마치고 드디어 8강 대진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끝까지 긴장 굉장히 늦출 수가 없었는데 반전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졌던 지난주 경기부터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 마지막 경기 김정민과 양진모 선수가 만났었죠. 이 4점 차 이상으로만 지지 않았으면 김정민 선수는 8강 진출이었었는데요. 양진모 선수가 멤피스 데파이로 선제골을 넣은 뒤 김정민 선수의 소크라티스의 자책골로 두 번째 골 성공. 후반전 야누자위로 무려 3골을 앞서갔습니다. 기적이 만들어지기 직전 김정민 선수가 오바메양으로 골을 넣으면서 기사회생 8강에 올랐습니다.
자, 비조에서는 김승서 선수가 송세현 선수를 만났고 팽팽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후반전 김승서 선수가 공격에 집중을 하면서 낮게 찬 크로스를 코케에게 연결, 1대0으로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자, C조에는 탈락이 확정된 신보석 선수와 정지영 선수가 만났었는데요. 신보석 선수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먼저 마리오 고메스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외질로 추가골의 성공을 좀 달콤하게 1승을 챙기면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렇게 이변이 계속된 가운데 D조에는 임진홍과 안천목 선수가 만났습니다. 무승부만 해도 임진홍 선수가 8강에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전후반 굉장히 좀 팽팽했었죠. 경기 후반 안천목 선수가 하지만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를 진혁이 득점으로 연결시킨 안천목 선수가 1대0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득을 본 선수는 바로 이상태 선수였죠. 승점 4점을 유지했던 이상태 선수 D조 2위로 8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반전 연속이었던 조별리그로 드디어 8강 전체 대진 완성됐죠. 오늘의 경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강은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단판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8강 1그룹을 보시면요.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이죠. 이번 시즌의 첫 진출인 신예들이 1그룹에 모두 모였습니다. 먼저 1경기 최성원 선수 그리고 이상태 선수가 만나고 2경기는 송세현 선수와 정재영 선수가 경기를 치릅니다. 1, 2경기의 승자들은 승자전에서 만나고 또 첫 번째 4강 진출자를 가리겠고요. 이후 1경기 패자와 2경기 패자가 패자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 패자전에서 승리한 선수는 승자전의 패자와 만나서 마지막 4강 진출을 가리는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 주 8강 2그룹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누가 진출해도 이상하지 않을 베테랑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1그룹과 2그룹 모두 컨셉 확실한 대진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먼저 신들의 전쟁에 참여하는 4명의 선수들 그리고 베스트 11 기량까지 모두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예들의 돌풍, 그 중심에서 있는 최성호 선수입니다. 온라인을 넘어 이젠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세컨볼을 잡아낸 능력과 빠른 역습으로 두 경기 만에 7골을 기록했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엔 베테랑 김정민 선수를 만났죠. 상대 오바메양에게 3골을 허용했고 추격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4대1로 1패를 안았지만 하지만 최다 득점을 유지하면서 A조 1위로 8강에 올랐는데요. 오늘 과연 신예들 사이에서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어서 베스트 11 살펴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이 팀 밸런스를 위해 취약했던 수비와 중원을 강화했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선수를 6강에서 7강을 올렸습니다. 워커, 스몰링, 케일, 클라인, 루니, 스털링, 케인, 바디까지 모두 7강이 됐는데 이 스몰링은 몸이 세고 헤딩을 잘 따오기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에 맞설 상대 럭키가 이상태 선수입니다. 리버풀 광팬으로 누구보다 자신의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조별리그 마지막에선 전경 선수를 상대로 포메이션의 변화를 주면서 0대0 무승부 승점 1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승점 4점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상태 선수의 응원이 다음 걸까요? 이 안천목 선수가 임진홍 선수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상태 선수 D조 2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베스트 11입니다. 이 상대 골을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 또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보강했습니다. 엠레칸 8강과 만마두 시작코 7강으로 강화를 시켰는데요. 엠레칸 역시 리버풀에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것 같고 이 마마두 사코는 특유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볼을 잘 가지고 온다고 하죠. 자, 다음은 강력한 A패스와 신에답지 않은 강한 멘탈을 보여주고 있는 송수현 선수입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 승부예측 2%를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어느덧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테랑 김강 그리고 강성호 선수를 상대로 2승을 거두면서 8강에 유력했는데요. 이 마지막 김승사 선수의 코케에게 골문이 열리면서 1대0으로 아쉬운 1패를 안았고 B조 2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이 8강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선수를 또 정재 선수를 꼽았는데 그의 강한 압박 플레이를 어떻게 이겨낼지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베스트 11입니다. 총 4개의 강화권을 보유했는데요. 보아팅이 7강, 비달이 7강, 또 토마스 밀러 7강, 레반도프스키가 역시 7강에 강화를 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비달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미드필더 치고 작기 때문에 경기에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8강 1그룹의 마지막 주자는 딩짜이롱 정재영 선수입니다. 이 팀전이 아닌 챔피언십 개인전 첫 출전이었고 국내 무대로의 적응도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조별리그 시작부터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C조 1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김원과 강성호 선수를 상대로 2승을 거두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 이 마지막 경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죠. 신보석 선수를 만나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두 골을 내줬고 추가 득점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지만 다시 한번 정재영 선수의 탄탄한 수비 기대해볼게요.
강화권이 3개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8강에 만족해치로 헤딩도 노려볼 예정이고 역시 보누칠도 7강에 올랐는데 약간 느린 감이 있지만 헤딩도 역시 잘 땄기 때문에 아마 정재영 선수는 헤딩으로 승부를 노려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강 1그룹에 나선 4명의 선수들 기량과 함께 또 베스트 11 살펴드렸습니다. 이 패기로 가득 찬 신예들의 플레이, 난타전보다는 아마 전략으로 또 승부를 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경기가 무척이나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4강 진출자를 가리는 오늘 이 신예들의 전쟁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페이스들의 등장, 정말 챔피언십을 흥미롭게 만드는 등장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끝납니다. 최성훈 선수 기대 이상입니다. 완벽하게 승리를 만들어내는 최성훈. 이 선수는 리버풀이에요. 리버풀 그 자체. 좋네요. 완벽하네요. 섬세하고 근접력이 없고 챔피언십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세력들이 힘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8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성훈 선수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성훈 선수 역시 잉글랜드 팀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미 바디 선수를 윙어처럼 활용을 하거나 연기 역할까지 낚시 역할까지 활용을 하면서 바디 선수의 활용도를 더 높이는 그런 전술 운영이 나올 것 같고요. 역시 뭐 온라인에서는 거의 접은 적이 없는 최강자입니다만 이제 8강 전부터는 자, 한 경기 한 경기 이 오프라인 대회에서의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들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오늘 긴장하지 않고 잘 싸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득점 1위와 골 결정력 100%의 수치, 드리블 성공률 1위까지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최성훈 선수. 분명히 16강전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공격력을 선보인 선수로 최성훈 선수를 꼽는데 아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최성훈 선수를 상대로 할 리버풀을 선택한 이상태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버풀 장인으로서의 명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시즌이 이상태 선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운까지 따라준다면 모든 피파를 즐기시는 감독분들이 나도 상위 라운드에 오를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이상태 선수가 그런 운을 등에 업은 듯한 느낌이 들고 있죠. 성적은 지금까지 뭐 딱히 좋지는 않지만 경기력 자체는 이상태 선수가 항상 좋았어요. 원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플레이 오늘 경기에서도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득점밖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강화를 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자, 그 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상태 조금 더 강력한 8강전에서의 경기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수치는 이제 평균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말고 그 내부에서 좀 들어가면 이상태만의 그 컬러가 분명히 있었던 16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임진홍이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았는데요. 네. 야, 리버풀 장인 이상태가 임진홍 선수를 제치고 조 2위로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나왔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이겨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이겨주시나 혹시나 했는데 진짜 제일 극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좀 조별리그 경기 동안 많이 긴장을 해서 원래 제 경기력을 못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더 열심히 연습해서 확실히 제 경기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어디까지 쓰여지게 될지 먼저 이상태 선수를 살펴드립니다. 네, 이상태 선수. 역시 피르미누 선수, 쿠티뉴, 스터리지 주축 공격진을 다 가동을 했는데 렐라나와 스터리지의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아쉽군요. 그리고 네. 오늘은 제임스 밀러 선수를 왼쪽 수비가 아닌 엔네찬 선수가 있는 자리에 놨거든요. 사실 엔네찬 선수를 이번에 강화를 시키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마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엠레차 선수가 6시군요. 네, 그래서 밀러 선수를 엠레차 선수의 자리 기용하면서 모레노 선수를 왼쪽 윙백으로 기용을 한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태 선수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먼저 한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성훈 선수. 이 상태 정말 헤비메탈이라고 쓰이고 있네요. 네. 헤비메탈 썼고. 최성훈 선수의 잉글랜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정말 A급 공격력을 선사하고 있는 최성훈 선수가 되겠는데요. 가장 특색 있는 포메이션을 보여주는 선수 중 하나가 되겠죠. 최전방에 있는 3톱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LW, RW 그리고 한 명의 센터 포워드 이렇게 배치하는 게 4-3-3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그 정석에서 한 명은 레프트 스트라이커 스털링을 세웠고요. 한쪽에는
정말 스피드로 대변되는 나이트 윙포워드의 제이미 바디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이미 바디를 활용한 역습 상황에서의 공격력을 최상원 선수가 이번 경기도 보여줄 것 같네요. 자, 컨디션은 좀 좋지 못합니다만 케인과 바디에 대한 집중을 조금 더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상원과 이 상태입니다. 아, 8강 여기서 탈출하기 위한 1승을 먼저 기록할 선수를 가리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최성원과 이상태의 그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바로 열어드립니다. 자, 8강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이 상태의 헤비메탈 그 축구가 최성원 선수의 그 화력을 어떻게 상대하게 될지 주목되는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상태 선수는 강한 전방 압박 또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일단 상대의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또 공격 라인 쪽으로 볼 배급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수비적인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미드필더 리버풀의 팀 컬러를 맞췄을 때는 미드필더들에게 힘이 좀 많이 실어지거든요. 그렇죠. 또 중원 압박을 활용하기 좋은 포메이션을 이상태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서요. 4-3-3도 물론 미드필더 숫자가 많은 포메이션이라 맞불을 놓을 수 있는 포메이션이 분명하긴 하지만 이 상태의 네. 미드필더가 더 많은 것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 컨트롤적인 측면과 민첩성 각각 플러스 5를 받을 수 있는 리버풀 캔가 되겠습니다. 네, 잘 돌아 나갔어요, 렐라나. 자, 안쪽으로 올라오는 움직임들 그 네. 좁은 틈새를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네, 자, 압박의 라인이 상당히 높죠. 네. 자, 일단 계산을 잘해서 커트해냈습니다. 네. 코티뉴. 역시 압박 이후에는 또 빠른 공격 전환. 네, 그대로 리버풀 클롭 감독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 밀어줬습니다. 이번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왼쪽 코티뉴. 아, 소위 말하는 코티뉴 존에 가서 한번 때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 막혔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이후기의 반격에서 깊이 한번 찔러주고 있습니다. 최성원 선수. 역시나 라이트 윙포워드 바디로부터 역습이 시작됐고요. 자, 컨디션은 하향세계랍니다만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슈팅 때리면 골이었었거든요. 네. 자, 100%의 유효 슈팅. 그 유효 슈팅의 정교함을 가지고 있는 최성은 여지역, 요기 지역에서의 최성은의 강력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이 박스 근처에서의 원터치 패스로 공간을 허무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헤리케인! 네. 다시 한번! 자, 세컨 찬스입니다만 살리지 못한 채 공은 아래로 흘러갑니다. 자, 왼쪽 지역에서 역습이 시작되니 스터리지와 밀러 그리고 쿠티뉴라든지 원톱을 보고 있는 이 피니미니는 거의 원톱 몬스터 패스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쿠티뉴 잘 봤죠? 자, 쿠티뉴 때릴 수 있습니다. 네. 쿠티뉴! 지금 3자 패스를 통해서 아주 빠른 공격 전환이 잘 이루어졌어요. 이상태 선수. 자, 워낙 그 유효 슈팅 숫자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태 선수 슈팅에 대한 것들을 좀 아끼는 모습이 있었던 전반전 초반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상태 선수가 가끔 지금도 슈크르텔 선수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저렇게 무리하게 나오다가 이제 뒷공간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실점을 한 경기가 조별리그에서 있었고 여러 명의 선수와 단판 승부를 펼쳐야 되는 오늘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좀 중요한 현재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왼쪽 지역에서의 공격만 진행을 시키고 있는 이상태 선수인데 이런 것들은 전반 초반에 노림수로 들고 나왔을 생각이 있어 보여요. 네. 네, 어느 순간 오른쪽 스토리지에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을 이상태 선수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최성훈 선수는 측면을 자주 활용하는 방식 좋죠? 논입니다. 그대로 위쪽으로 뛰었을 때 사코가 잘 막아줬습니다. 네, 역시나 미드필더들의 백코트가 빠른 리버풀이죠. 뒤로 한번 주고 아주 좋아요. 리턴 주고 바로 또 빠른 타이밍에서 공격 전개를 나가는 움직임 잘 지금 결부돼 있어요. 자, 역시나 계속 왼쪽 지역 노리다가 오른쪽 한번 열니까 찬스 생겼죠. 자, 코티뉴. 하지만 볼을 받는 찬스에서 공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역시 경기 내용은 좋은데 이제 마무리가 좀 안 되는 점이 이상태 선수 약점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컨디션 좋은 라임 스털링이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최성은 중앙으로 연결 웨인론이 큐브스터 있고 여기서 슈팅! 슈팅! 흘러갑니다. 첫 번째 슈팅 웨인론이 최근에는 저 지역에서 큐브스터 한번 치고 반대쪽 포스트 보고 때리는 슈팅이 잘 들어갑니다. 그대로 올립니다. 헤더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헤더슨! 수비막 바깥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심리적 여기 좋은 지역까지 왔고 최성훈 지금 반대편에서 공을 구원하는 스터리지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피르미노가 네. 공을 잡았을 때 전반전이 0-0으로 종료됩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는 이상태 선수는 진짜 헤비메탈 축구를 보여줬고 네. 네, 최성훈 선수도 예리한 슈팅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후반전 빠르게 지속이 됩니다. 네, 일단 이 해리케인과 웨인 루니 선수가 큐브스터 이후에 반대쪽 포스트를 보고 때리는 슈팅 스킬
이것이 몇 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아까 장전 해설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슈크리텔이 전방 압박하다가 실패하면 뒷공간이 열린다. 뛰어도 돼요. 됩니다. 아, 이번에도 인상 깊은 원터치로 반대편을 바라봤었던 멋진 크로스가 있었습니다만 네. 약간 좀 약했었던 슈팅. 자, 그리고 전방과는 다르게 스터리지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이 상태네요. 네. 자, 실질적으로 좌측과 우측의 공격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었던 이 상태인데 이번에는 후반전은 우측을 파고듭니다. 네, 게임을 풀어나가는 템포나 운영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상태 선수가요. 네, 앞쪽 밀어준 것 읽었습니다만 제대로 발이 닿지 못했습니다. 자, 바디가 침투하죠. 네. 자연스럽게 중앙적인 공간이 생기면 침투하는 저 역습 패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상태. 4코의 인터셉트인데 해리 케인 선수 컨디션이 지금 6시 아닙니까? 네. 네, 케인 선수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또 등짐 플레이에서는 지금 찬스가 잘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처져 있었던 루니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장면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바디 왼쪽 깊이 한번 찔러줬습니다. 조금 깊었는데요. 스터링 네. 머리를 올려준 것. 하지만 공을 살리는데 급급했습니다. 한 골 싸움 흐름으로 좀 가고 있죠. 흘려줍니다. 밀러 와트퍼치 좋습니다. 역시나 볼을 오래 가지자는 상태에서 공격 전개를 하는 거 이 상태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자, 중앙에 올라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코티뉴 다시 한번 연결 줄 수 있을 듯 밀러입니다. 흘려줍니다만 네. 렐라나가 약간 드리블 미스. 이 상태는 논스톱 패스의 흐름이 살아나면 가장 무섭습니다. 네.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최성은 공간 만들어냅니다. 서리치 모처럼 네. 뭐 개인 전술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 상태입니다만 네. 모처럼 이제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개인 전술을 이용해봤습니다. 아, 지금 조우리어 최성원 선수의 움직임이 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압박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응해서 좀 준비성이 아직까지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최성원 선수가. 그렇습니다. 렐라나 중앙지역에서 스토리지 있죠, 있죠. 왔습니다. 흘려줬을 때 마지막 침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너무 만들고 있는데 때려야 됩니다. 해도 안 났습니다. 다시 한번 때려야죠. 렐라나 다시 한번 피르미르도 다시 한번 렐라나 아... 네, 골을 넣기 가장 좋은 흐름이었는데 놓쳤습니다. 자, 위기 뒤에 기회, 공격과 수비가 1대9 될 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지금 바디입니다. 바디 안쪽으로 네. 들어가서 있었으면 모르는 게 차단당합니다. 지금은 한번 다시 뒤로 제쳤다가 반대쪽 전환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돼요, 바디 선수가. 네. 네. 그리고 이 상태 선수는 자신의 공격을 전개하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풀백의 공격 가담이 있었을 때 볼이 끊기게 되면 뒷공간이 열립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공격 전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루니가 좋은 것들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적으로 잘 들어갑니다. 선행 스털링! 오우! 라인 스털링이 완벽하게 찬스를 날려버립니다. 미놀레에게. 아쉽네요. 아, 마지막 찬스. 라임 스털링이 리버풀 팬임을 증명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상태 선수는 정말 이 상태로 끝난 게 다행이다. 네. 네, 싶을 정도. 마지막에 역시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전방 압박 그 약점이 드러난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바꾸는 것 같죠. 중앙 수비 헤딩 미스 했었던 선수 누구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상태 선수의 마지막 그 쓰는 네. 숨 이런 것들이 구단 설정 변경으로 가는 것 같고요. 헤비메탈 많이 오래 듣다 보면은 약간 귀가 아플 때도 있거든요. 네. 약간은 사운드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적절한 헤드뱅잉이 나온다면은 기분 좋게 갈 수 있지만 아까 같은 헤딩 미스의 헤드뱅잉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렐라나 왼쪽 아직까지 선수 교체는 뭐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코티뉴가 중앙 연결입니다. 렐라나 심리전! 왔습니다. 피르미노 아이고 네. 박스 안에서의 어떤 심리전 개인 전술만 야 완벽합니다. 바디 이번엔 바디 야 맞습니다. 네, 바디 선수를 활용한 최고 역습이 나왔어요. 자, 이제 선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바디에게 멋진 패스를 다시 한번 만들었었던 최성은 올립니다. 뒤쪽 헤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맞아. 결국 셋피스 수비에서의 세컨볼 상황 네 득점이 성공이 됐는데 실축에서도 리버풀이 저런 장면 실점이 많거든요. 네. 네, 경기를 잘하다가 실점이 된 상황까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리버풀 케미의 이 상태에게 리버풀 소속의 헨더슨이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원치 않은 우마주를 보여주면서 연장 전반전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원톱을 활용한 플레이 전개는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좋았어요. 아, 좋았는데 다시 한번 코티뉴가 살립니다. 코티뉴 뒤로 흘려준 것 모레노가 밀러에게 중앙지역 헨더슨 네 수비가 좋아요.
역시 패치에서도 이제 체력적인 소모가 연장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상태 선수의 수비적인 장점은 또 많이 아껴지고 있습니다. 자, 연장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연장 전반전에서 아주 극적인 골 하나 내고 난 뒤에 이어지는 후반 연장입니다. 네, 역습 상황에서 역시나 라이트 윙포워드로 배치를 한 제이미 바디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은 최성훈 선수입니다. 자신의 전술적인 포메이션을 잘 살려가면서 공격하다 보니까 중원 지역에 압박이 좋은 이 상태도 계속 뚫리고 있어요. 제이미 바디가 거의 핵심적인 움직임을 16강에 이어서 8강전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파고 들어오는 왼쪽에 락이 살았습니다. 케인 선수가 역시 밸런스가 조금 이제 무너졌죠? 네. 네. 아, 우측 볼 수 있는데 쿠티뉴가 단도로 달립니다. 자, 여기서 도와주는 선수의 부재 이런 것들이 이 상태를 좀 답답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왼쪽 열렸고 오른쪽도 있습니다. 클라인. 아, 이건 중앙에 대한 아쉬운 집중인데요. 네. 아, 역습 상황에서의 최성훈 선수의 3톱에 경기장을 넓게 쓰는 움직임 너무나 좋고요. 네. 자, 오래 달렸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문제가 자,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마지막 공격 기회입니다. 네, 이상수 선수. 어, 이걸? 기회가 자, 이거는 기회가 나올 왔는데요. 수 있어요. 이걸 피르미누가? 피르미누를 살려야 됩니다. 피르미누! 아, 마지막 휘심의 마루세유인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코너킥 얻어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골을 많이 만들 수 있었거든요. 헤더가 다시 한번 찬스죠. 슛으로 훌륭합니다. 금칸대 한번 믿어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더슨 스토리지 다시 한번 모레노가 밀러에게 마무 피르미누 아 패스하다가 여기서 뺏기는군요.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아, 치열했어요. 네, 최성훈 선수도 한숨을 내쉬는데 최성훈 선수 역시 위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상태 선수는 결국 조별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결정력 부재 네, 그게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성훈의 화력이 많이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최성훈 선수 그 한 방의 기회를 아, 골로 연결시키면서 연장전 승부 끝에 먼저 승자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골은 한 골이었지만 계속적인 이 3톱의 파괴력 있는 움직임 때문에 이상태 선수가 많이 간담이 선을 했을 거예요. 제이미 바디의 직선적인 움직임, 스털링과 케인의 유동적인 교차 움직임 이런 것들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수비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성훈 선수와 자신의 3톱을 활용하는 공격력을 잘 보여줬고 전반 초반에 있었던 이 케인과 웨인 루니, 핸더슨의 큐브스터 이후에 반대쪽 포스트를 보고 때리는 슈팅이 이상태 선수의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몇 번의 기회들이 있었고 아, 이 장면, 이 라임 스털링이 얻어냈었던 아주 소중한 장면인데 미뇰레에게 막히면서 이거 뭔가 최성원에게 안 풀리는 듯 싶었었던 오늘의 8강전 첫 번째 경기였었는데요. 네, 이 무대가 주는 중압감이 최성원 선수도 깔끔하지 못한 경기력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핸더슨이 귀중한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1승을 선취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8강전 두 번째 경기 아, 이번 그룹에서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두 명의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